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운 건 영어의 역사에 관한 거였죠? 영어가 중세 영어에서 합성 언어로 만들어졌고, 그런 합성 언어의 특징 중에 하나로 굴절이 없어졌다는 거죠? 굴절을 영어로 inflection, declension 혹은 conjugation이라고 하죠. 굴절의 역할은 단어가 문장상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 굴절이 없어지고 나서 단어가 문장상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그럼 뭐가 알려주나요? 어순. 맞습니다. 어순은 단어를 문장상에서 어떤 식으로 나열해서 그 말이 되게 하는가 하는 그 법칙입니다. 한국어에는 어순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주어나 목적어가 사실 아무 곳에 나와도 되고, 또 한국어에는 그렇게 돼도 괜찮은 게 격조사가 있기 때문이죠. 주격조사 그러면은 은는 이가 깨서 깨 없어 이고, 목적격조사로는 을를 있다고 우리가 국민학교 때 배웠잖아요. 영어는 한국어와 달리 격조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독어와 달리 굴절도 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령 chair, boy 같은 단어들이 주어로 쓰든 목적어로 쓰든 형태를 바꾸지 않고 쓸수 있죠. 이 단어들이 문장상 어떠한 격으로 쓰였는지는 문장의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아는 거죠. 가령 의자가 소년 위에 있어와 소년이 의자 뒤에 있어를 영어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죠? The chair is on the boy, the boy is on the chair. 아무것도 안 바뀌죠? 이걸 독어와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죠? Der Stuhl ist auf dem Jungen, der Junge ist auf dem Stuhl. 소년과 의자가 주격으로 쓰였을 때와 auf 뒤에서 역격, dative case라고 그러죠. 역격으로 쓰였을 때 정관사와 명사의 굴절이 일어나죠. 같은 문장들을 불어로 보면 다음과 같죠. Le garçon est sur la chaise, la chaise est sur le garçon. 불어에서는 영어처럼 굴절이 없어요. 명사의 경우. 단지 영어와의 차이는 불어의 명사에서는 성의 구별이 있어가지고 여성, 남성, 그 성을 정관사를 통해서 표현해줘야 돼요. 한국어와 비교해 봤을 때 영어는 주어 동사 순이잖아요. 불어와 독어도 주어 동사 순이긴 하지만 영어는 불어 어순과 더 가깝죠. 독어의 경우 주로 주어 동사 어순이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법칙은 주동사가 항상 문장 두 번째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만약 수식사가 제일 먼저 나오게 되면 독어에서는 도치가 일어나죠. 즉 주어가 동사 다음에 나오게 되죠. 가령 오늘 잔이 기차를 타고 집에 온다를 독어로 하면 Heute kommt Jan mit der Bahn nach Hause. 이렇게 수식어 동사, 주어, 순으로 오게 되죠. 만약 완료형처럼 복합동사가 오게 되면 독어의 어순은 확 바뀌어 버려요. 일단 첫 번째 나오는 동사는 두 번째 자리이지만 그 나머지 동사들은 모두 문장 끝에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만약 주어 동사가 도치까지 됐다면 문장의 모든 요소들이 이두 동사 사이에서 들어가야 돼요. 가령 아까 쟈니 기차를 타고 학교로 떠났어라는 문장을 독어로는 다음과 같이 해야 되죠. Früher war Jan mit dem Zug zur Schule gegangen. 이렇게 독어의 어순이 이상한 걸, 그러니까 양 끝에 동사가 양 끝으로 나오는 거를 마크 트웨인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글좀 쓴다는 독일 사람이 문장을 시작하면 우리가 그 사람을 다시 볼 때는 대서양 저쪽에서 동사를 입에 물고 나타날 때이다. 같은 문장을 불어와 영어로 쓰면 다음과 같이 되죠. Bleu Jean était allé à l'école en train. Earlier, John had gone to school by train. 불어와 영어는 독어와 달리 복합동사가 모두 한 번에 같이 나오죠. 주어 바로 다음에. 각 단어의 뜻을 몰라도 어순을 알면 문장을 이해하는데 벌써 반은 알고 들어가는 거죠.
다음 시간에 영어의 어순이 어떻게 되는지 문장 패턴을 통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어순에만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장, 영어 문장의 문제점들을 알아볼까요? 영어에 굴절이 없어서 문법상 단순해서 배우기는 쉽지만 그 단점으로는 단어가의 관계를 어순에만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때로 문장이 애매모호할 때가 많이 있어요. 가령, John saw the man on the mountain with a telescope. 이 문장은 좀 애매모호합니다. John이 그 사람을 보았다는 건 맞는데, 누가 산에 있는지, 혹은 누가 망원경을 가지고 있는지는 좀 모호하죠? John이 산 위에서 망원경으로 그 사람을 존이 산 위에서 망원경으로 그 사람을 보았다는 건지, 혹은 존이 산 위에 있는 그 사람을 망원경으로 보았다는 건지, 혹은 존이 산 위에서 망원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았다는 건지 되게 애매하죠. 수학에서는 괄호를 사용해서 어떤 계산부터 먼저 해줘야 되는지 표시해 주잖아요. 언어에는 그런 괄호, 그런 체계가 없기 때문에 수식사가 여러 개 나오면 애매해질 때가 되게 많고, 그래서 수식사의 자리를 어떻게 놓아야 하느냐가 요구해요. 어순을 잘못 분석해서 나오는 대표적인 예가 이 다음 예잖아요. Time flies like an arrow, fruit flies like a banana. 제가 잘못 읽었죠? 이 문장은 세마이콜론이 들어가가지고 두 개가 뭔가 대꾸가 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죠. 이 문장을 제대로 읽으려면 Time flies like an arrow, fruit flies like a banana. 여기서 첫 번째 절의 동사는 fly이지만 두 번째 절의 동사는 flies가 아니라 like이죠. Time flies like an arrow. Fruit flies like a banana. 문장의 의미를 말하자면 시간은 활처럼 날아가지만 날아가고 파리들은 바나나를 좋아한다. 이 문장이 되죠. 문장의 의미를 어순에 의존하기 때문에 어순을 잘못 분석하면 우스꽝스러운 말이 많이 되죠. 가령, squad helps dog bite victim. squad helps dog bite victim. What? 구글 번역기에서 한국어로 이 문장을 번역하면 분대가 개가 그 희생자를 무는 것을 도와준다라고 번역을 하죠. 하지만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상식적으로 볼때 군대가 도와준 건, 그 분대가 도와준 건 개에게 물린 피해자이죠. 그래서 여기서 bite는 동사가 아니라 명사죠. 우리가 한 입만 먹을게 이럴 때 I will have only one bite. I will have only a bite. 할 때처럼요. dog bite는 명사구로 그 희생자, victim을 수식하는 명사형 형용사가 되죠, 여기선. 그럼 다음 문장은 어떤가요? Red tape holds up new bridge. 말 그대로 하자면 구글 번역기에 나오는 것처럼 빨간 테이프는 새로운 다리를 지지한다. 하지만 레드 타입 과 홀드업은 수거죠. 레드 테이프 그러면 행정상에서 일어나는 그 우유부단성을 말하는 거고요. 홀드업 그러면 위로 치켜들다는 뜻도 있지만 가로막다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의미는 이 문장의 진짜 의미는 그 행정상 우유부단성 때문에 그 새로운 다리를 건축하는 게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되죠. 그럼 다음 문장은 어떻게 번역하실래요? Infant
pulled from red car involved in short police pursuit. 이 문장은 누가 주동사인지에 따라서 두 개로 해석될 수 있죠. involved를 주동사로 해서 차츰돌에서 구해낸 그 갓난아기가 경찰 추적과 연루됐다고 할 수도 있고, 다른 하나는 pulled를 주동사로 해서 경찰 추적과 관련돼서 일어난 차츰돌로부터 아기를 건져냈다고 번역할 수도 있겠죠. 갓난아기가 경찰 추적과 연루됐다는 건 아무래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문맥상으로 아기를 구해냈다, 건져냈다, 그렇게 하는 게 말이 맞겠죠? 구글 번역기가 두 번째 문장의 어순으로 이 문장을 해석하려 하긴 했는데, 풀드의 의미를 잘못 나타내가지고 좀 말이 되게 안 되죠? 안 되게 됐죠? 여기서 풀드는 쫓아내는 게 아니라 건져낸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예요. 물에서 건져내거나 그럴 때 pulled 그러죠. 자, 그럼 다음 문장은 어떤 식으로 어순을 분석해야 될까요? British left waffles on Falklands. What? 구글 번역기에서 이 문장을 분석할 때 left를 본동사로 하고 waffles를 목적으로 분석했네요. 그래서 영국이 와플이라는 아침에 먹는 빵을 폴클랜드에 남겨놨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분석이 틀렸죠? 이 문장의 동사는 left가 아니라 waffles입니다. waffle 그러면 결정을 못 내리다, 좌지우지 그런 걸 waffles라 그러죠? left는 정치에서 쓰는 좌측주의자라는 의미거든요. 좌측주의자들의 특징이라면 개인적 자유, 그리고 경제적 평등, 영어로 말하자면 personal liberty and economic equality를 강조하는 입장입니다. 이 반대 입장을 우측주의자라고 하면 되겠죠? 그 기본 이념으로는 우측주의자들의 기본 이념이라면 보수적이고 경제적 자유를 추구한다 그러죠. 경제적 자유를 정치 철학 같은 데서는 리버테리안이즘이라고 하죠. 그래서 we support liberalism is different from liberty. liberalism. 자, 일단 철학은 집어두고 여기 다시 본문에 들어가서 British left waffles on Falklands. 그러면은 영국 좌측파들이 그 포클랜드에 대해서 이념, 포클랜드 이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해줘야 되죠. 이제 우리가 정치적 이념을 말했으니까 마지막으로 남녀 평등 문제도 영어 어순의 문제로 생각하고 좀 알아볼까요? 이 문장을 어떻게 번역하시겠어요? A woman without her man is nothing. 많은 남성분들께서 여자는 남자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번역하고 싶으시죠? 하지만 구두점을 어디에 찍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문장은 남자는 여자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할 수도 있죠. 다음과 같이 콜론과 쉼표를 이용해 보세요. A woman, colon. That means, colon, when 우리가 colon을 쓰면 정의, definition을 주는 겁니다, 주로. A woman, 그래서 여자는 무엇이냐? Without her, man is nothing. Without woman, 남자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요. 재밌죠? 다음 시간에는 기본적인 영어 어순을 바탕으로 5가지의 영어 문장 패턴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